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잉글랜드의 첼시 FC와 오스트리아의 레드불 잘츠부르크 간의 2022-23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조별 라운드 2차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첼시 FC에 새롭게 부임한 감독 그레엄 포터 감독의 첼시 감독으로서의 데뷔전 경기였었기 때문에 과연 그레엄 포터 감독의 첼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많은 주목과 이목을 끄는 경기였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첼시 FC가 상대한 레드불 잘츠부르크는 지난 시즌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에서 25승 5무 2패 그야말로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팀으로서 오스트리아의 바이른 뮌헨과도 같은 절대 강자이긴 했지만 첼시와의 객관적인 시장가치 차이가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다 오늘 경기는 스탠퍼드 브릿지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 상으로는 첼시에게 절대적으로 우세한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첼시의 그레엄 포터 감독은 케파 골키퍼, 리스 제임스, 세자르 아스필리쿠에타, 티아고 실바, 마르크 쿠쿠렐라, 메이슨 마운트, 마테오 코바시치, 조르지뉴, 라임 스털링,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 카이 하베르츠까지 투엘 감독의 첼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포백 체제의 완전히 새로운 전술을 들고 나오면서 변화된 새로운 첼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첼시 FC는 레드불 잘츠부르크를 상대로 볼 점유율이 7대3을 넘어가는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이번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고 단순히 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윙백과 스토퍼들까지 과감하게 전진시키면서 적극적이고 전진성 있는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첼시는 생각보다 꽤 많은 기회를 잡았는데 라임 스털링 선수가 한 골을 넣긴 했지만 총 17번의 슈팅 중 유효 슈팅이 4번에 그칠 정도로 요즘 첼시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수들의 마무리 슈팅 부분에 있어서 역시 아쉬움이 다시 한번 드러났는데요. 결국 첼시는 후반전 막판 코바시치 선수의 높은 지역에서의 턴오버로부터 시작된 레드불 잘츠부르크의 역습에서 오카퍼 선수에게 결국 동점골을 허용했고 그레엄 포터 감독은 1대1 무승부로 첼시 데뷔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레엄 포터 감독은 중하위권 클럽인 브라이튼 오브엘변에서 상대적으로 강팀들을 말리게 만드는 압박축구로 그 능력을 보여줬던 감독이지만 오늘 첼시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충분히 공격적인 축구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인은 있지 않았을까 싶고 최근 토마스 투헬 감독의 첼시는 공격 전개나 템포도 살아나지 못하는 경기들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늘의 경기력은 나름대로 최근 첼시에서는 찾기 힘든 공격적인 축구였습니다. 오늘 경기 첼시 FC와 레드불 잘츠부르크 간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 대한 첼시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풀리시치와 하킴 지에흐는 첼시를 위해 다시는 뛰어서는 안 된다. 한심한 경기력이다. 내 생각에 우리가 맨체스터 시티를 잡으려면 10년은 걸릴 것 같다. 늘 그렇듯이 형편없는 선수들 저들을 내보내라. 똑같은 옛날 첼시 볼 소유 기반 측면 패스를 통해 10번의 기회에서 마침내 한 골을 득점했고 마지막 15분 남기고 골을 헌납했다. 그레온 포터는 이 시스템을 폐기하고 다음 16일 안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과민 반응하는 사람들 토마스 투엘 감독의 첫 게임도 무승부였어. 밖에서만 볼을 돌리지 말고 박스 안으로 볼을 좀 밀어넣어. 토마스 투엘 감독이 문제가 아니었다. 할 말이 없다. 똑같은 옛날 스토리 특정 선수들의 형편없는 경기력 우리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이번 시합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 하킴 지에흐는 첼시를 떠나야 한다. 그는 두 번의 오픈 찬스를 놓쳤다. 투엘 감독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다. 이 선수들은 방어하거나 골을 넣을 수도 없는 멍청한 녀석들이다. 등등 많은 첼시 팬들이 그레엄 포터 감독의 첫 번째 경기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보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경기력과 결정력을 보여주는 몇몇 선수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첼시로서는 카이 하베르츠 선수를 필두로 한 공격진에서 계속해서 결정력 부재로 인해 고생을 하고 있고 오바메양 선수를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요. 선수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분명 감독에게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레엄 포터 감독에게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남았을 이번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